저단 구간에서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오늘은 그러면 배워볼게. 기상 공방. 유카. 자, 여러분들. 기상 공방이 공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필드 공방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코리아가 다 알려주고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슈도를 깔아라. 오른 자세를 만들어서 로하이 2를 쓰면 오른 자세니까 슈도를 깔아라. 필드 공방, 사실 화랑은 이걸로 필드 공방 거의 끝나요. 거의 끝나. 언제까지? 엠페르 정도까지. 그러면 엠페르에서 이걸 뚫고 아니면 저단 구간에서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상 공방입니다. 자, 콤보를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기상 공방은 무엇이냐? 이렇게 분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상 하다키 같은 거 썼다 건방지게 카운터가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 겪어봤을 그 상황이에요. 맞기도 맞아봤고 때리기도 때려봤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대의 선택지 제한이 걸려요. 낙법을 칠까? 아니면 귀낙법을 칠까? 아니면 극기상을 한 다음에 하단가드를 할까? 아니면 스프링킥 낙법을 쳐볼까? 상대방에게 계속 선택지를 강요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어떤 선택지를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기상 공방이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를 이렇게 때렸다. 크레를 깔고 싶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응수를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아 얘는 스프링킥을 많이 쓰는구나. 스프링킥이나 기상 하단이나 중단킥이나 뭐 하단 짬발 톡 차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쓰면서 어떻게든 버튼을 눌러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대시가드. 이번엔 맵이 너무 좁네. 만약에 이 콤보 루트에서 낙법을 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걸 다 맞아야 돼. 상대방이 낙법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지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레버를 조작해서 낙법을 치는 스타일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십시오. 상대방 습관 캐치는 그렇게 천천히 해가는 겁니다. 뒤로 낙법을 치면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추가 탄데 맞았네? 기분이 나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맞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물해 줄 수 있느냐? 이거랑 이거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낙법을 치라는 선택지를 강요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기상에서 뭘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펜타스로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드해야 돼.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요렇게 기상 공방 팁 잘 드렸고요. 이거는 날먹 패턴이랑 공방 패턴을 같이 드린 거예요. 아, 힐레스도 맞아요. 심지어 마이너스 9. 초스기의 콤보에 플래싱 말고 기상 힘이는 뭐가 있나요? 보통 이런 선택지를 많이 합니다. 화랭이들. 근데 이게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거든요. 애양이 횡으로 피해진 경우가 있고. 나는 못 피하는 거니. 나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상대가 뒤 기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딱 노커리가 된다. 물론 원책 같은 걸로 끊길 수는 있겠지만, 끊기긴 끊기는데 요거 타이밍 조절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주카 가드 시키고 나면 뭐가 기다린다? 바주카 심리가 기다린다. 상대방이 바주카를 가드를 안 하려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크레센트를 깔거나 아니면 미친 척하고 대시 왼프로 쓰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첸에서 슈도를 깔거나 잡기 이지선다랑 오플의 삼지선다가 되는 거죠. 잡기냐 오플이냐 이지. 디테일하게 따지면 양잡이냐 오잡이냐 오플이냐 1의 3지. 그렇게 하면 쉽다 이 말이야. 초스카이 한 대 맞았어요. 78 정도 빠졌어. 76인가 빠졌어. 그리고 바주카 가드에서 오플 한 대 더 맞았어. 레이지 한 절반 피 정도.
아, 스프링이 피해져요. 하단 회피가 있으니까 승단하십시오. 나랑 같이 하면 승단을 할 수 있다. 네, 그건 약속하지. 왜냐하면 내가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 금손도 아니고. 웬 스볼 있죠? 지난초. 그리고 거기서 플라 횡각 잡으면 아마 피할 거야. 반시계 쪽으로 피하면 아마. 그리고 플라 커킥을 쓰면 뒤로 띄우게 될 겁니다. 쉽죠?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